요새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강행을 하는 일은 아마 우리 기도행전이 제일 혹독하지 않나. 그 포도원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화장실 갈 시간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도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나갑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 80년 된 교회니까 그 믿는 사람은 믿는 집, 안 믿는 집 딱 갈라져 있는데 제가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안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직들, 재직들 100% 새벽기도 다 그 농촌분들 바쁘고 힘든데 그냥 깨워서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김진수 장로님이란 분이 항상 맨 앞에 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부인 최집사는 1년에 두 번 교회를 나와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당신 장로가 돼갖고 마누라도 못 데려오냐고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막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면 고개를 듣지 못해. 그냥 죄송해 하는 그런.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이 더 세요. 부인이 한마디 하면 남편이 거기서 그런 집 있어요. 세상에 내가 우리 장로님 너무 불쌍해서 내가 직접 그 집사님을 잡으러 뭐하러? 잡으러 그 집 앞으로 갔어요. 그 집 옆에 공터에다 차를 대놓고 기다렸어. 새벽 예배 끝나고 한 8시쯤 되니까 지지고 벗고 밴드 치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백을 메고 딱딱딱 나가는 거예요. 제집사 어디 가셔? 아무데나 손을 가리켜요. 하늘 땅 놀래가지고 빨리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그 밑에도 그 친척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 댁인데 밑에 집을 가리키면서 여기 들렸다 금방 오겠대. 거기 들렸다 온다는데 남의 부인을 멱살 잡고 올 수 없잖아. 내버려 두었어. 안 와.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다는 분이 그렇게 바뀌어졌어. 왜? 여전도 회장 지내신 이분이 그 이듬해 마을 부녀회장을 했어요. 마을 부녀회장을 하신 분이 그 이듬해 경기도 광주 부녀회장이 된 거예요. 그 이듬에는 경기도 총부녀회장이 됐어요. 와, 수직 상승을 했어요. 경기도가 얼마나 서울보다 많잖아요, 사람이. 경기도 부녀회장이 되니까 수원도청에 자기 사무실이 있어. 그리고 부하 직원들도 다 있어. 얼마나 바쁘신지 1년에 교회를 몇 번 나온다고? 내가 잡으러 몇 번 갔다가 포기했어. 그러던 분이 자기 여동생이 목사님 사모님이야. 미국에서 사역해.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 동생네 집에 한국에 와서 와가지고 미국산 선물 비스켓 초콜릿 막 그 당시에 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미국에서 사온 선물들을 한 보따리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이건 우리 동생 사모님이 사온 비스켓 초콜릿 막 자랑하면서 내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쭉 그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주일 성수나 똑바로 하라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안 먹는다고. 호통을 쳤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눈물을 막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무릎 꿇고 막 비는 거야. 목사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주일 안 범하고 절대로 밖으로 쏟아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아마 사모님이 뭐라고 말을 해서 심정의 변화가 왔나 봐요. 아, 그래서 제가 잘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놓고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 머리에다 손 놓고 용서 기도를 해달라. 또 제가 또 워낙 착해가지고 머리에다 손 놓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모든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눈보다 더 희게 양털같이 더 희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넣어가지고 용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잘했죠. 근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자살한 건 아니고 장로님이 교회에 새벽에 오셨어. 새벽 예배 못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대. 왜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숨을 급하게 쉬고 이상하다고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다. 심장마비. 장로님 불렀어. 제가 장로님 당신 부인 돌아가신 건 안 됐다. 하지만 당신 부인은 어젯밤에 철저하게 회개했다. 내가 믿기로 당신 부인은 택한 사람이고 틀림없이 천국 갔다. 죽기 하루 전날 회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어려워? 해봤어요?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 이분은 택한 사람. 그러니 교회장으로 치르자고. 제가 가족장으로 하는 것보다 교회장으로 하면 자기들이 좋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 왜냐하면 그 집도 큰 저택이지만 아무리 저택이라도 조문객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잖아요. 아예 도지사도 오지 뭐 거기 시장 군수 이런 사람 아예 와서 상주하다시피 손님 맞고 있지. 하환이 수백 개가 그거 하환 많이 들어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우리 학생부에서 담당해갖고 하루 종일 태웠어. 기름 뿌려가면서. 그 당시에는 누가 수거도 안 했던 시절이. 대단히 조문객이 많이 오는데 교회당이 꽉 차.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내보내고 또 나가면 또 꽉 차. 예배를 19번 드려서 하루에 똥개처럼 신난 사람이 나요. 전도하기는 그만이야. 망자 앞에는 누구나 죄인이라 하잖아. 다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조문 받고 4번. 이해가 되나요? 교회장이니까 또 맘 놓고 예배할 수 있잖아. 싫으면 간두레지 하고 다 예배 들어. 또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욕심이 생겨. 장지의 산에서도 전하고 싶은 거야. 뭐. 산을 울릴 수 있는 빵빵하게 나오는 앰프 설치해라. 그랬더니 날더러 그렇게 좋은 걸 어디서 구하니? 이 친구야 도에 가서 달라고 그래. 지금 누가 돌아가셨는데 도에서 먹고 하면 청계천에 사다라도 해라. 그 당시. 그리고 제가요 이래봬도 놀라지 마시오. 제가 지관이야 지관. 묘자리 할 때 날 불러. 제가 명당자리 찾는 지관이에요. 자청룡 우복 500호 해가지고 명당자리 필요할 때 부르시오. 우리 장로님 그 뒷산이 어마무시하게 넓은 산들이 다 그분 거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파라고 자리에 쫓아가서 알려줬어. 무슨 기준으로 예배드리기 좋은 자리. 아니 그보다 더 명당 자리가 어디 있어. 서양에 가면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게 옛날 이렇게 야외 극장 이렇게 쫙 보이게 해놓은 그런 자리 같은 느낌이 가는 그런 자리를 내가 딱 보면 사람들이 딱 그 자리가 보이 묘가 다 보이고 또 예배 드리기 좋은 그런 여건으로 했어요. 그 자리다 봤어요. 제가 신령하게 보이려고 주일날도 가운을 잘 안 입는 사람이 성례식 때는 입으니까 째려보지 말아요. 그런 제가 그날 산에서 가운을 입었어요. 그리고 후드도 길 내려오는 거 그리고 흰 장갑을 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보이라고. 전도하려고. 잘했죠? 그리고 하관 예배를 인도하는데 앞서서 제가 광고했어요. 고
암흑의 집사님의 하관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이크 빵빵하게 나오는데 광고하니까 다 쳐다봐.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유가족들만 오지 미동도 안 해요. 2분 있다 또 나가서 안 와요. 또 5분 있다 또 나가서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요 가운 입은 걸 잊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제가 욕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개, 돼지, 소, 닭 다 나와요. 놀라운 것은 욕을 하면서 강구하니까 다 와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욕먹고 자란 사람은 욕을 해야 말을 들어요. 매 맞고 자란 사람은 매를 맞아야 말 들어요. 관에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검정 양복 입고 검정 넥타이 하고 착 정장 갖추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같이 높은 사람들인데 시골 할아버지 아주 파파 할아버지들이 이제 젊은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이고 영감님 이러더라고. 아니 공식적으로 그래 부르더라고. 그 영감과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 20여 분이 돗자리 깔린 데 딱 앉아서 정자하고 꺾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끼리 해라. 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미사일을 쏘았어요. 뭘로? 욕으로.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당신들은 안 뒤집지 않냐고. 여기 무덤 열려있는 거 안 보이냐고. 거꾸로 생매장 시킨다는 식으로. 그랬던 이분들이 얼굴이 막 그런 거 있어요. 이 분노가 차가지고 오는 거. 그 자리에서 마이크 빵빵하지. 교회장인데 장례 현장이 제일 높지. 거기서 소리를 낼 수도 없지. 관에서 나왔다고 뭐 오는 거야. 앞에다 앉혔어. 앞에다. 아니면 욕이 나가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졌어. 제가 그랬어. 여러분 목사 설교 듣기 싫어하는 거 다 안다고. 설교 안 할 테니 안심하라고. 제가 설교 안 했어요. 성경 봉독만 209군데 했어요. 성경 봉독 몇 군데 했다고? 209군데. 성경책 300권 가지고 왔거든요. 둘씩 보게 다 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끼어서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성경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600명이 넘었다는 얘기. 산에 그렇게 산을 덮을 만한 인파예요. 600명이면 저는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항상 평생 두 교회 담임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치렀지만 그렇게 많이 온 적은 별로 없어. 앉혀놓고 제가 성경을 찾았어. 무슨 성경을 찾았냐? 만약 안 찾거나 따라 읽지 않으면 또 욕이 미사일로 튀어나가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니까 그냥 히아시 돼가지고 따라 읽는 거야. 근데 209절을 찾아 읽혔는데요 진짜 놀랐어요. 159절 이상 읽으니까 부흥에 10번 한 것보다 나 완전히 얼굴이 다 펴져버리고 전부 다 아멘을 해. 이게 말이죠 나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209절을 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잡혀야 돼. 무덤이 열려 있어야 돼. 관이 놓여 있어야 돼. 이게요 담임 목사 관이 놓여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유가족들이 상복 입고 있고 얼굴에 눈물 슬픔이 가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마치 화살촉처럼 탁탁 신비에 받쳐 아주 꽂혀지는 게 보여.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관이 놓였다.
유가족들이 지금 만약 이런 상황에서 덮기 전에 지금 하관 예배 드리잖아요. 치토하기 전에. 그래 안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는 20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서 14장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이 펴서 읽혀질 때 한번 아 그래 사람 반드시 죽지 우리도 저기 눌 날이 오지 하는 실감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무덤에 감겨서 이 무덤은 열려진다. 관을 가리키면서 관에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주는 거야. 우리 몇 절 읽어볼까요? 사실 이사야서 보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사야. 그런데 역시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시작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찾았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러 오나니 곧 내가 듣는 자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이 말씀이 안 먹힌다니까. 그 자리에 무덤 앞에서 이게 실감이 나는 거야. 28절 봐요. 또 그 뒤에 시작. 여러분 이 말씀들이 꽂혀 꽂혀 무덤에서요. 이 무덤이 끝이 아니다. 무덤은 다시 열려진다. 에스겔서 37장 12절 에스겔서 37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져요? 이게 상징적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축자인 감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1.1핵도 거짓이 없음을 나는 믿어. 아멘. 무덤이 열려지고 하나님 거기서 불러낼 걸 나사로만 불러낸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낼 걸 믿어? 그 다음 절 또 펴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정말 무덤이 열려질 거 믿냐?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히는데 지금 이사야를 지금 보잖아요. 이 이사야가 이게 구약이잖아, 구약. 그런데 이사야의 신앙은 부활이에요. 이사야의 신앙이 뭐요? 부활.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그들의 죽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내야 한다. 주의 이슬은 아니 이게 믿어지냐고요. 25장 8절 봐요. 25장 8절 또 더 큰 소리로 시작. 사망의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걸 통해서 죽음을 시키시며 사망을 패하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는 느낌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선포가 사망을 영원히 패하신다.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믿어졌으면 좋겠어. 이사야서의 중심이 부활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35장 찾았으면 아멘해요. 아멘. 10절 봐요. 아멘.
시작. 여호와의 성전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매 우리 아들 시온에 이르러 머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영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영생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사야서의 전체적 흐르는 이 부활의 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감동이 와요. 사실은 이게 구약이지만 이런 복음이 어디냐고. 부활 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209절을 찾아 읽혔는데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읽혔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놀라워. 높으신 분 한 분이 비서를 보내가지고 날 만나고 싶다고 네 번이나 찾아온. 나는 풍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 주일밖에 못 있다는 게 주일날 같이 왔어. 그래서 내가 왜 나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자기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 것 같냐 그랬더니 생명이 있대. 생명. 기독교와 생명. 그럼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안 그래도 예수 믿기 위해서 날 만나고자 왔다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 서초동에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 당시에는 군수가 바뀌든 누가 바뀌든 꼭 나를 찾아가서 인사하라고 첫 번째 미션을 주어가지고 찾아오게 하고 그분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교제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이 그 사람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네 노인정에 그 동네 텃세가 심해. 이 노인정 사람들이 내가 인사 잘하려고 애를 쓰고 다니는데 노인정 어른들이 이번에 온 목사는 싸가지 없어서 인사성이 없다고 막 이러던 노인들이 그날 이후로 내가 지나가면 유치원 애들처럼 쫓아와서 인사해. 그리고 교회가 중심으로 바뀌어졌어. 열려졌어. 당당하게. 우리 교회가 공장이라면 첫 번째 우리의 상품은 사랑이나 뭐 다른 착각하지 마. 겸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 진짜 최고의 특산품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 다음에 이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1절 바울의 삶의 목표 부활. 제가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바울을 소개하면서 바울 시리즈로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 난 기대가 돼. 바울이 너무 멋있잖아. 한번 바울의 삶의 목표 부활 읽어봐. 빌립보 3장 11절 시작. 어찌하든지 주인자 가운데서 부활을 믿으라. 어찌하든지. 그리고 그걸 표대로 말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써있어. 알아들어요? 아멘. 생각만 해도 좋잖아.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날 우리 교회 얼마 되지도 않은 성가대를 모시고 가가지고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이것도 안 했어. 무슨 찬송이냐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전전하셨네. 부활 찬송이었어. 그런데 그 장례식장이 느낌이 부활절 같았어. 장례식장이 유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흥분돼서 부활의 감격으로 가득 찼어. 영광스럽게 바뀌었어. 평생 하나님 앞에 잊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신앙. 지금 우리 몇 번째지? 첫 번째는 크게. 두 번째는 선택 신앙, 구루터기 신앙, 오늘 부활 신앙까지 했어요. 이사야 정말 멋있어요. 이 말씀이 내 것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